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도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에 이어 김병준까지 4파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당권 도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7일쯤 출마를 선언할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틀 속에서의 제 역할이 뭔지를 내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장 측 인사는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하면서 도로 친박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느냐며 당이 비대위 전 상황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게 위원장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사석에서 나와봤자 안 된다고 말리는 사람도 있지만 당락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결심이 선듯한 말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출마하려면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 달 12일 전에 위원장직을 내놔야 합니다. 이후 전당대회까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경쟁자인 황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의원회관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금요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와 부산을 찾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